여성이 갱년기에 들어가면서 탈모 증상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. 폐경기 이후 여성 탈모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이제 방치할수록 탈모가 악화돼요. 요소들이 있습니다. 세 가지인데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여성이 갱년기에 들어가면서 탈모 증상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. 그러다가 이제 폐경이 가까우면서는 더욱 탈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, 왜 그럴까요?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인 이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요,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해요. 근데 유전성 탈모에서 주 원인이 된 성분이 DHT,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인데 여성 호르몬이 이 DHT 발현을 좀 억제하고요, 남성 호르몬이 DHT 양을 늘리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는 이제 유전성 탈모가 발현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. 그러니까 방어자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시키는 애들은 막 늘어나니까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갱년기 여성에서 여성 탈모가 생기는 확률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Prevalence of female pattern hair loss in postmenopausal woman, a cross-sectional study. 폐경한 55세에서 65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모발 밀도, 두께 등을 현미경을 통해서 측정을 했고요. 그리고 전문가 사진 평가를 시행했어요. 그러니까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졌지, 얼마나 나빠졌지,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. 그리고 두피 피지량, 혈중 남성 호르몬, 여성 호르몬, 갑상선 호르몬, 그리고 빈혈 수치, 가족력,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,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. 탈모 단계를 이제 분류를 했더니 전체 실험군에서 1단계인 사람이 73.2%, 2단계인 사람이 22.6%, 그리고 3단계인 사람이 4.3%였어요. 지금 실험군을 쭉 분석했을 때 여성 탈모가 어떤 사람에서 많았는지를 분석한 거군요. 나이가 많을수록, 폐경된 지 오래된 시간이 지날수록, 비만도가 높을수록,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높았다는 거죠. 근데 결론적으로는 폐경기 이후 여성 탈모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이제 방치할수록 탈모가 악화돼요. 네, 점점 환경은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.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. 과체중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니까요. 건강한 식생활, 적당한 운동,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탈모를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요. 이런 것들에 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. 기타 뭐 혈액검사 같은 걸 좀 정기검진을 아무래도 갱년기 후엔 자주 받게 되실 테니까요. 뭐 호르몬 수치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를 자주 어느 정도 어긋났는지 잘 밸런스가 맞는지 또 체크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. 갱년기 이후에 여성 탈모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